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은 로드샵 로코킹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조금 새로운 제품들을 가져와가지고 해보려고요. 예! 머리를 안 감아서 일단 세수 이거 했어요. 이거 담스 언니가 선물해줬어요. 그럼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요청 정말 많았던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이에요. 브러쉬가 따로 있어서 몇 번 쓰다가 세척하기 귀찮아서 퍼프로 쓰는 건 안 비밀. 유카야, 커버를 개좋아. 너 지금? 에뛰드하우스 새로 나온 거. 아, 들으셨죠? 커버력이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런 단어를 쓸까요? 눈썹 결대로 빗어주고 섀도우로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요즘은 단아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위해서 옅은 브라운 컬러로 눈썹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딱히 단아해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죠. 네. 그리고 브로우 펜슬로 눈썹 빈 곳을 채워줍니다. 한 마리 무슨 뭐야 뭐 하나 패턴이 하고 있네. 신경 꺼! 나 뭐 할까 섀도우. 아, 섀도우는 새로 나온 게 뭔지 모르겠어. 없어. 에뛰드하우스 있긴 있는데 안 사가지고. 저거 라이너 섀도우 대우 그 막 겸용 아니야? 아, 이거 이니스프리? 것도 있잖아. 아, 이걸로 할까? 그거 아니야? 이니스프리 섀도우. 섀도우. 새로운 라이너로 섀도우도 한번 해볼까요? 야, 너무 웃기다, 이거. 왜? 웃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벚꽃, 이것도 웃기네. 머리도 웃기네 오늘은. 요건 사실 립 라이너로 많이 쓰던데 저는 색이 예뻐서 그냥 섀도우로 사용해봤어요. 쓱쓱 그어주고 손으로도 쓱쓱 해주면 파발라져요. 그리고 약간 옅은 브라운 컬러로 음영 주듯이 쓱쓱 그어주고 이번에는 새끼 손가락으로 또 쓱쓱. 언더에는 헤이미쉬 팔레트에 있는 펄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뷰러를 찝찝찝찝 찝어주세요. 그리고 짙은 브라운 컬러를 라이너로 해줬는데요. 이날은 점막 없이 눈 꼬리 부분이랑 앞머리 부분만 채워줬어요. 그리고 립스틱. 더샘에서 새로 나온 키스홀링 립스틱 중에서 베스트셀러라는 컬러를 전체적으로 입술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레드벨벳이라는 컬러로 바르고 그라데이션 해줬어요. 이렇게 입술 완성인데요. 요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마스카라 까먹어서 다시 눈으로 갈게요. 이것도 더샘에서 나온 건데 엄청 뭉툭하죠? 아까 뷰러로 찝찝찝 찝어줬던 속눈썹을 꼼꼼하게 빗어줍니다. 이렇게 눈은 진짜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입술에 사용한 코랄 컬러 립스틱을 볼에 톡톡 해주고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스펀지로 두들겨가면서 블러셔로 사용해주세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괜찮다. 봐봐. 다 했어. 예뻐. 괜찮지? 응. 괜찮죠? 아무 계획이 없이 했는데 그래도 예쁘다. 진짜 그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괜찮다. 이름이 뭘로 쓰지? 무계획 메이크업. 괜찮다. 짠! 이렇게 무념, 무상, 무계획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게 예쁘다? 꼭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묶은 머리가 예쁘듯이. 뭔지 알지? 풀기 싫어. 리뷰를 잠깐 할까? 그러면 오늘 새로 써본 신상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이거는 제가 벽이 뷰티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게 소영 언니가 이걸 리뷰를 했는데 소영 언니 의견이랑 제가 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근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커버력도 되게 괜찮고 진짜 컨실러 따로 안 써도 될 만큼 커버력 되게 괜찮고 그 이전에 빅커버 비비크림은 좀 오일을 섞어서 블렌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발라도 되게 좋아요. 처음에 딱 택배 뜯고 궁금해서 테스트 해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속이 조금 당겼는데 그냥 기초 평소대로 조금 정성스럽게 하고 하니까 저는 당기는 것도 없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토라이너요. 오토라이너 이거 오늘 무슨 색 썼냐면 물드는 진달래 꽃길 눈 위에다 쓰고 그리고 사각사각 보리길 살짝 해주고
9호 반짝반짝 별빛기 이 세 가지 썼거든요.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예뻐. 색깔이 되게 예뻐. 올리면 무조건 자동으로 깎이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다. 근데 좋긴 좋아. 그거는 좋아서 이 전에 그냥 아이라이너만 나왔을 때는 계속 썼단 말이야. 편하니까. 근데 이거를 섀도우 겸 막 블러셔 겸 막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뾰족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또 마스카라. 마스카라 더샘 절대 볼륨 마스카라 썼어. 진짜 눈뚝. 진짜. 그래서 그냥 언더나 약간 요런 사이사이 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사실 속 시원하게 발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볼륨은 빡! 이렇게 빡! 빡! 시원하게 발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마늘 생각보다 괜찮네. 진짜 요즘 나온 거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엄청 볼드한 톤이다. 요즘은 엄청 가늘게 나오잖아. 요즘은 반대로. 막 가늘게 나오는데 그게 꼼꼼하게 되기는 하는데 여러 번 막 해야지 좀 빡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나 이거는 귀찮아. 절대 못해. 아 그게 귀찮아. 이거는 좀 이게 좀 간편하게 해서 좋네. 그리고 아 립스틱. 립스틱은 이거 더샘 립스틱 발랐어요. 전체적으로 베스트 컬러라는 립스틱 발랐고 베스트 컬러라는 컬러 발랐고 그 안쪽으로 레드벨벳이라는 컬러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난 그거에서 참았어. 나 지금 순간 할까 말까 이것만 발랐을 때 베스트 컬러 베스트셀러라는 코랄 컬러만 발랐을 땐 저한테 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안쪽에 이렇게 레드벨벳이라는 컬러를 발라 레이어링 하니까 되게 예뻐요. 그냥 좀 평범하지 않은 코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평범하지 않은 코랄 메이크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러셔는 따로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지금 쓴 거 베스트셀러라는 립스틱을 블러셔로 발랐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 손가락 묻혀서 톡톡톡톡 하고 파운데이션 먹은 부분 스펀지로 두들겨야지 색감이 조금 자연스럽게 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품 되게 진짜 간단하게 썼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품을 되게 간단하게 썼어. 그럼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생각보다 예쁜 데일리 메이크업에서 사용됐던 새로운 로드샵 신제품들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조금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진짜로 빠이빠이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